오늘 아침 엄마가 싸준 김밥 오기지나 맛있겠다. 자다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금방 일어났어. 온몸이 가려워서 스트레스 받은. 쿨피스에다가 얼음 한 가득 큰거 아니야 하나 한 가득이라기보다 하나 넣고 시원하게 마시려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풀고 싶어. 그리고 머리 아파. 머리 한강 진라면서 불을 찾아. 불이랑 비나물, 비나물이랑 하나? 올리브유? 조미유? 올리브유. 조미유 맞냐? 올리브유 조미유. 이거 넣으면 돼. 점심, 아침은 안 먹어서 배고파가지고 못 먹겠어. 포도도 두 개나 있어. 포도. 저 이만큼 만들었는데, 아직 아주 많이 남았어. 근데 배고파서 밥좀 먹고, 짜장라면에 진라면서. 그리고 포도 그리고 얼음 얼음 가득에 어제 먹다 남은 콜피스 먹고 형 쉬다가 다시 일하면 돼요. 맛있겠다. 안에 김치도 숨어있답니다. 국물김치. 먹기 전에 얼음이 얼마 없어서 조금 남은 얼음에 소래는 요거 마시고 자야지 피곤해요. 이때 소래는 나는 소래는 하얀색인데 따르니까 초록색이야. 되게 신기하네. 그쵸? 맛은 내가 아는 맛일래나? 약간 화한데 전 소래는 좋아해서 맛있는데요. 근데 전보다 맛이 좀 진해진 느낌인데 옛날보다 모르겠어. 그래도 맛있어. 냄새가 진해졌어. 뭔가 건강 음료 같은 맛. 맛있네요. 알로에 주스 같은 맛 나. 내 거보다 좀 진해. 바카스 같은 느낌. 화한 느낌. 맛있어. 바카 맛. 엄청 많이 만들었죠? 오늘 다 만든 거예요. 힘들었다. 에쿠쿠. 찡겨 이거예요? 지금. 아 이건 말로. 아유 가방 찢어져. 가방 찢어져. 그래 여기야. 뭐 유가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려는데 이게 알 수가 없네? 시골 갔다 와서 강아지도 보고 너무 좋았는데 또 싸워서 술 마시고 자고 싶은데 오빠가 먹고 남긴 분다버그? 이거 제가 먹어 치우려고 탄산음료인데 흘린 건 닦았고 저녁 안 먹었는데 그냥 자려고요.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맛은 있겠죠? 시원하게.